시장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이 팔고 있는 샌드위치 8개 상품에 대한 판매를 돌연 중단했습니다. 이 샌드위치 포장지에 사용된 손가락 모양이 다시 한번 남성 비하 논란을 부추길까 봐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점주들은 손님이 끊길까 봐 걱정입니다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? 네, GS 리테일은 최근 이 점주들에게 이 샌드위치 8개 상품의 발주와 판매를 중단한다고 안내했는데요. GS 리테일은 이 안내문을 통해서 이 점포 경영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하고 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GS 리테일이 밝힌 공식적인 판매 중단 이유는 이 샌드위치 포장지로 인한 현장과 고객 불편함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. 회사가 말한 현장과 고객의 불편함,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? 네, 점주 안내문에는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이 샌드위치 포장지에 사용된 손가락 표시가 또 다른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GS 리테일이 최근 젠더 갈등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그렇군요. 회사 입장에서 보면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많이 팔리는 제품 아니겠습니까? 점주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 편치는 않겠어요. 맞습니다. GS25는 최근 이 캠핑 행사 홍보 포스터에 문제의 손가락을 사용하고 또 김치를 중국어 표기인 파우차이로 표시한 게 들통나면서 여론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는데요. 이번에 샌드위치 판매 중단까지 이어지자 일부 점주들은 이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인한 매출 하락을 당장 걱정하고 있습니다.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점주는 가맹 점주만 생계 위협을 당한다라고 했고 다른 점주는 오히려 회사가 과잉 대응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.